자신 있다고 그랬죠? 아 그럼요. 제가 영어 하나 드릴게요.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영어가요? 아니 저는 영어를요. 네. 94년도 겨울에 끊었어요. 힙합을 하면서 네. 그때까지 영어를 잘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이제 가사를 쓰다 버릇하니까 영어를 끊었죠. 아 94년 이후에? 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이뻐요. 아 이쁘죠. 예. 굳이 영어를 쓸 이유가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저는요 당당하게 외국 나가서도 영어로 얘기합니다. 아니 많이 피곤하네.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요즘 흔히 사용하는 이메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편지보다도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메일에서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정답! 정답! 아 이거는 진짜 오 야 이게 4 3 2 엔터테이너.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정답! 정답! 이지. 아니 왜! 이지. 쉬운 편지. 자, 아닙니다. 아니 뜻은 진짜 통하네요. 아니잖아요. 아니 뜻은 통해. 어, 그럼 쉬운 편지. 아니 뜻은 통해. 뜻은 통해. 이메일? 아 설마 이거야? 어 나 이거야? 아! 어 나 이거야! 아니! 아닙니다. 땡. 이거 아닌데 이거. 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일렉트로예요? 일렉트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자편지? 일렉트로 아니에요. 일. 야, 정답. 정답. 이 닭살 돋네. 네. 아, 나 이건가? 에너지. 아, 나 이건가? 에너지. 너 스티븐 잡스가 이 방송 맞추잖아. 스티븐 잡스. 하지 마. 말하지 마. 이 답을 내가 줬다. 하지 마. 형이랑 말하지. 아 피곤해. 자 스티븐 잡스. 자 자. 뭐예요 문제? 이메일에서 이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하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아 잠깼어. 이거 뭐냐 진짜? 일렉트로닉이야? 아니야. 이지냐? 전자메일이니까. 이지. 정답 뭐냐? 가까이 간 사람 있어요. 정말 가까이 갔어요. 정답 일렉트로닉. 정답 일렉트로닉. 스펠링은요? 정답! 정답! 정답? 일렉트로닉이에요? 갈게요. 이 하나씩 가시면 돼요. 자 일단 길 씨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 이 L L 이 이 T R O S 땡 E L E C T R O N I C. 자 그러나 일렉트로닉. 아 그럼 무슨 거 해줘요? 뭐요? 다른 문제 내줘요. 정답은 우리 길 씨가 일렉트로닉. 스펠링을 제가 맞췄잖아요. 아 그럼 무슨 거 하고 한 판 더 한 더요. 한 판 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쿨하네. 우리 조금 더 줘요. 좋아 이거 씨. 아 원하지 않아. 일렉트로닉 맞췄는데 나 스펠링은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거 싫어요. 스펠링은 이 문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 너무나 두 분의 이 어떤 열정 열정에 이 저 감동을 해서 제가 좀 쉬운 문제 드릴게요. 소가 트림을 하면서 내뿜는 이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 온실 효과를 내는 이 가스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야, 나 해놓고도 너무 이 여파가 얘기해요. 너무... 괜찮아요. 얘기해요. 편하게 해, 편하게. 아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나 이 정답 보고 알지? 뭐예요? 니코틴. 아, 나 너무 재미나. 질소! 매연! 길 씨? 이거 맞는데 확실히 맞거든요? 얘기하세요. 메탄? 메탄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발음 틀렸나? 뭐예요? 메탄? 뭔데요? 길 씨 메탄 가스 정답!
안해요 기리 씨. 난 진짜 몰랐어. 네 번째 문제 결과. 결과. 기리 맞췄습니다. 나 진짜 모르는데 인터넷 이거 뭐야? 이? 지금 다 모르지. 아 졸려. 인터넷이야? 일렉트로니까? 인터넷은 아이잖아. 제1회 무한 퀴즈 서바이버 우리 김성준 씨와 하동훈 씨의 퀴즈 대결은요. 자 3대 1로 압승입니다. 기리 씨 승리! 티씨, 예, 우리 팀원들에게 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이렇게 하동훈 씨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네, 솔직히 약간 비교한다는 자체가 약간 기분은 상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하하 씨. 아, 많이 놀았네요. 그리고 머리가 머리가 많이 네, 정말 텔레비전 마무리 봤잖아요. 바보 상자라고 그러는데 멈춘 거 같아요. 저기 본인 지금 TV 나옵니다. 제가 바보 상자에 바보가 나오는 거예요. 수험생들 TV 꺼라. 진짜. 아 재밌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